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일전에 제 채널에 소개해드렸던 아빠 여자와의 동거의 작가님이신 신현돈 작가님의 장편 소설 그녀들의 남편 중 일부분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은 제6회 혼불문학상 최종심에 진출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4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주말 부부로 살면서 특별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바로 시급 대리 남편 역할입니다. 이야기는 총 5명의 아내를 만나는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존재감을 대리 남편이라는 풍속을 통해 묘사하고 있는 본 소설은 여성들의 존재론적 고독을 무겁지 않게 적당히 도덕적이면서 적당히 비도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아내와의 에피소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그녀들의 남편 지연이 신현돈 첫 번째 아내 승자시군요.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이 흘러나오는 여자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여자가 나를 빤히 보며 대뜸 던진 첫마디다. 네? 기습 공격을 받은 나는 잠시 멈칫하면서도 준비해간 꽃다발을 여자에게 건넨다. 여자는 뜻밖의 선물에 조금 놀란 표정을 지으며 환한 미소로 꽃의 향기를 찾아 코를 내민다. 굳이 후각기관을 가까이 하지 않더라도 프리지아 향은 공간을 진하게 맴돌고 있는데 남의 영역에 들어가서 잠복해 있는 포식자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생존 본능이겠지? 여자가 꽃향기에 잠시 홀려있는 동안 나는 재빨리 다른 경쟁자의 냄새를 찾는다. 우선 현관에 남자 신발은 없다. 사방에다 자신의 영역이라고 누군가가 오줌을 갈겨놓지도 않은 듯하다. 휙 한번 둘러본 거실에도 수컷의 흔적은 느낄 수 없으니 갈기를 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거실의 분위기가 딱히 꼬집어 말할 수는 없어도 뭔가 각이 서 있거나 선이 굵거나 묵직해 보이는 등의 남성적인 느낌보다 아기자기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만 보아도 내 목을 물어뜯을 존재는 없는 게 확실해 보인다. 세월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있다고요. 훨씬 젊어 보여요. 이런 한창 젊은 때라고 생각하는 나이 마흔에 젊어 보인다는 얘기는 또 처음이다. 차라리 좀 어려 보인다는 말이 더 어울릴 듯 싶다. 동안이라는 말은 많이 듣고 있으니까. 며칠 전 실장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나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처음 시급 남편 역할을 한다는 생각에 온갖 상상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시험장에 나가야 하는 약간의 떨림과 설렘이 있는 가운데 어떤 막연한 궁금증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간 의문부호로 남아있던 어떤 간덩이 큰 여자의 실체를 드디어 파악할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으니 제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실장님 알다시피 전 특별한 기술은 없어요. 뭐 힘으로 하는 거라면 상관없지만 특별한 기술 운운한 것은 면접날 다 얘기된 바다. 실장은 그런 시시끌렁한 집안일을 도울 사람은 많다며 내게는 특화된 임무를 부여한다고 했다. 그냥 편하게 얘기만 들어주시면 돼요. 네? 얘기만? 그런 일도 다 있습니까? 네, 그 고객은 그런 사람을 원하거든요. 나이도 적당히 있는. 아, 내가 비로소 나이를 먹었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이었다. 엊그제까지 30대였는데 부록의 고개를 넘자마자 내리막길로 달려가는 것 같다.
그것도 가속도로 말이다. 사실 할 수만 있다면 40살은 건너뛰었으면 했다. 새해 맞으면 40살 중년이 된다고 생각하니 이루 표현할 수 없는 무상함이 느껴져 39의 청년은 지난 연말에 정말 마음의 홍역을 심하게 알았었다. 해가 바뀌고 시간이 조금 흐른 지금도 그 여파가 가슴 언저리에 남아있다. 그럼 단골이라는 말씀인데 전에 담당했던 사람을 보내지 않고 이미 내 존재는 고객한테 아그레망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어떻게 내가 고객의 입맛에 맞게 그럴싸하게 포장되었는지는 모르겠다. 한 입에 냉큼 입안에 넣을 정도로 사탕 발림을 해놓았을까? 아니면 포만감을 느끼게끔 이스트를 넣어 부풀려 놓았을까? 사탕 발림이든 뻥튀기든 둘 다 분식 회계 같은 거여서 시간이 좀 지나면 금세 들통나기 십상인데. 그분한테 애프터 약속을 받아낸 사람이었거든요. 한마디로 다 불합격했으니까요. 하하하,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해요? 내가 그 사람을 불합격시킬 수도 있는 거지요? 우스웠다. 자기가 무슨 여자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지. 그러면서 나도 그 행렬에 낀다는 것도 우스웠다. 내가 그 불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어도 그렇게 웃음이 나올까 싶긴 했다. 그럴 수 없다는 건 잘 아시죠? 선택권이 없다는 거. 그래, 그렇지. 나는 칼자루를 쥔 게 아니라 칼날을 쥐고 있는 거지. 나는 하나의 진열된 상품에 지나지 않을 테니까. 그것을 고르는 것은 고객이고 소비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연히 선택에서 배제되는 게 맞다. 그 상품의 기능이나 품질, 가격, 디자인 등에서 무언가 하자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일 것이니. 어떤 분이시기에 사전 정보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저도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유감이에요. 다분히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실장은 끝내 어떤 정보도 주지 않았다. 단지 대화가 필요할 것 같으면 조용한 커피숍이나 카페 같은 데를 택하지 않고 굳이 자기 집으로 초대한 이유를 물었는데 그것 또한 실장은 글쎄요 라며 얼버무렸다. 아무리 고객 보호가 우선이라고 하더라도 정도가 좀 심한 것 같았다. 감출 건 감추더라도 최소한의 정보는 알려줘야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고 고객을 만족시킬 것 아닌가. 내가 하는 본업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고객 정보는 타인에게 유출되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 것이지만 내가 영업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다못해 그 집의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수만 있다면 그것까지 파악하려 들 것이다. 경쟁자에게 유출되어 실적이라도 빼앗기면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는 게 고객 정보다. 그래서 실장의 태도는 내 사고로 보았을 때 이해하기 힘들었다. 여자는 소파에 자리를 권하더니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온다. 적당한 키에 균형 잡힌 얼굴 구조, 연풀은 원피스 속에 감춰져 있을 몸매가 상상력을 자극한다. 어디 하나 인위적인 면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자연 미인에 가까운 것 같다. 긴 생머리가 참 잘 어울리는 여자이다. 단지 깊은 눈은 조금 우수에 젖어 있는 듯하다. 선한 이미지다. 누구든 세월을 비켜갈 수는 없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늙어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세월에 코가 꿰어 질질 끌려가면 훨씬 늙어 보이는 반면 그쪽처럼 세월의 흐름에 편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서서히 익어가더군요. 좋은 일이지요 뭐. 아, 네. 어떻게 하면 세월에 코가 꿰이고
또 어떻게 해야 세월의 흐름에 편승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거의 형이상학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다. 여자는 시간의 흐름에 엄청 민감한 사람인 것 같다. 첫인사부터 세월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거창한 화두를 들고 나오니 그나저나 왜 나를 퇴물 취급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실장은 도대체 내 나이를 몇 살이라고 소개했는지, 나이도 적당히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했으니 아주 지긋한 사람으로 얘기한 것일까. 여자가 자꾸 꼬리를 잡고 늘어진다. 무슨 비결이라도 면접시험을 또 치르는 느낌이다. 아니, 지금 나를 테스트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다들 불합격시켰다는데 솔직히 어떤 형태든 이런 절차는 필요하겠지. 비결은 무슨 세포 분열이 더딘 건가? 사실은 유전자 덕분이라 할 수 있죠. 저희 부친은 흰머리가 나지 않는다며 불만스러워 하시거든요. 진짜요? 내 경우 진짜 비결은 흰머리 소탕 작전이다. 아버지와는 달리 이 나이에도 새치가 종종 생기는데 그 즉시에 발본 세권하고 있으니까 새치 한 개당 500원씩 아이들한테 시상을 건다. 네, 친구들한테 아우 소리 듣는다고요. 친구분들이 아버지만 만나면 놀리신대요. 흰머리도 나지 않는 젊은 아우라고요. 뭐, 그렇다고 흰머리가 전혀 없으신 것은 아니고요. 친구분들에 비해서 확실히 그렇다는 뜻입니다. 여자들은 흰머리 하나만 보여도 세상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거 감추느라 스트레스 엄청 받는데. 요즘은 염색 때문에 어떤 게 진짜 모습인지 모르죠. 진짜 모습은 딴 데서 찾을 수 있겠지만, 그곳이 어디냐고 물어도 대답할 수 없다. 다름 아닌 콧구멍 속에 난 코털과 거울이니까. 아무리 염색 솜씨가 좋아도 코털까지 물들이는 사람 못 보았고, 음모까지 염색한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으니, 그곳이야말로 그 사람의 실체를 보여주는 곳이 아닐까. 하기야 모르겠다. 그런 은밀한 작업을 내가 지켜본 것도 아니니까. 여자가 찬찬히 나를 뜯어보고 있다. 사실은 문에 들었으면서부터이지만 여자의 무언가를 탐색하는 것 같은 시선이 솔직히 부담스럽다. 애써 외면하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실내를 둘러본다. 혼자 사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넓은 집이 필요한 걸까? 실내는 반들반들 윤이나 보인다. 손님 방문에 대비해 미리 정돈한 것도 있겠으나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을 정도의 깔끔한 상태로 보아 여자의 성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런 여자에게 잘못 걸리면 뼈도 못 추리지. 머리 염색약이 왜 검은색 일색이냐며 부친이 농을 하셨어요. 진짜 저희 아버지는 미용실에 달려가 하얗게 블러치라도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여자는 연방 웃음꽃을 터뜨린다. 이 정도면 일단 훌륭한 아이스브레이크라고 할수 있다. 덕분에 어색한 분위기는 금세 엷어진 듯하다. 아, 제가 도와드릴 일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그렇게 계신 것이 지금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테이블에 놓여있는 음료수 캔을 손수 따 내게 건네주며 여자가 살갑게 대한다. 물론 내가 도와줄 일이라는 게 여자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임을 익히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면접시험을 보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집안이 주인을 닮아 깔끔하군요. 이렇게 넓은 집 매일 청소하시려면 힘드시겠어요? 도우미 아줌마가 어찌나 부지런을 떠는지 먼지 하나 그냥 있는 꼴을 못 본다니까요. 저도 그 아줌마 눈치를 볼 정도예요. 갑자기 여자의 정체가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여자. 얼굴이 희고 잔주름 하나 없는 걸로 보아서는 후하게 점수를 주고 싶지만 그래도 40 중반은 넘은 것 같고 후반 정도로 보인다. 다른 건 다 감춘다 해도 손에도 나이가 있으니 힘줄이 보이는 손 모양새를 보아서는 50을 넘긴 사람으로도 볼 수 있다. 고객인 여자는 실장을 통해 내 나이를 알아볼 수 있어도 나는 고객의 나이를 알 수가 없다. 무조건 한 수 접고 시작하는 셈이다.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물어보는 것도 알고자 하는 것도 금기사항이다. 고객의 프라이버시는 존중되어야 하고 당연히 사적인 부분은 불가침 영역이다. 솔직히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굳이 알 필요도 없다. 알면 뭐할 건데. 그나저나 깔끔하다는 건 칭찬으로 받아들일게요. 깔끔하다는 이면에는 어딘지 좀 까다롭고 깐깐하다는 뉘앙스가 숨어 있는 것 같거든요. 여자는 스스로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본인 입으로 까다로움과 깐깐함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담배 한 대 피울게요. 여자의 말에 적당한 맞장구를 하지 않고 잠시 침묵을 이어가자 조금 전까지 깔깔대며 웃던 모습과는 달리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며 담배에 불을 붙인다. 아무리 자기 집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깔끔한 거실에서 담배 연기를 뿜어내고 싶을까? 더구나 손님까지 앞에 앉혀놓고 말이다. 층간 마찰도 생길 수 있는데. 피우실래요? 2년째 담배와 별거 중이라는 내 말에 여자는 더 이상 담배를 권하지 않는다. 내 경험으로 보아서 이런 경우 담배를 피워문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징조는 아니다. 신세 한탄을 하거나 골치 아픈 얘기를 꺼낼 수도 있다. 스스로 마음의 진정제를 꽂고 있는 게 분명하지만 개선을 알리는 봉화일 수도 있다. 하기야 뭐 어찌 되든 상관없다. 어차피 오늘의 역할은 여자의 말 상대가 되어주는 것이니까 적당히 맞장구 쳐주며 열심히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역할이다. 이른바 적극적 경청이다. 공감적 경청이든가. 저 술 한잔 하실래요? 면목은 빨지 않은 담배를 끄며 여자가 묻는다. 이젠 술까지? 설상가상이다. 여자는 상대의 동의나 승낙은 필요치 않은 절차지만 예의상 물어본다는 듯이 내 대답을 듣지도 않고 주방으로 가 딸그락거린다. 아이스볼 얼음틀에서 둥근 얼음 하나를 꺼내 양조전자에 담는다. 육포와 비스킷 등 기본 안주는 이미 테이블 한쪽에 자리하고 있다. 바텐더들의 능력 중 하나가 이런 온더볼을 깎는 카빙이라고 어디서 읽은 기억이 나는군요. 그래요?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깎는 바텐더들은 어디 없을까요? 솔직히 세상 사는 데는 온더볼처럼 둥근 게 좋은 법일 수도 있습니다. 좋고 나쁨을 떠나 두루뭉술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난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사는 게 두루뭉술하게 사는 거예요? 여자는 습관적 흡연가인 듯하다. 조금 전의 흡연 사실을 잊었는지 다시 불을 붙인다. 술잔을 들어 입술을 숙이고는 금세 담배를 또 비벼 끈다. 여자의 빨간 입술 자국도 담배꽁초와 함께 묻힌다. 이처럼 면목은 빨다 버린 장초는 담배 떨어졌을 때 귀하신 몸이 되는데 연기 자체가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허공으로 흩어지는 존재이다 보니 담배 연기는 늘 공허함을 느끼게 한다. 영화든 소설이든 담배 연기는 허허롭고 허무한 느낌으로 묘사되기가 일쑤이다. 과거를 되살리는 회상의 도구로 자주 쓰이기도 한다. 그냥 비우는 것이 아닐까요? 바득바득 채우려 하지 않고 버리는 겁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 아시죠? 거의 성인 반열에나 올라야 비워질 거예요. 여자는 비워야 하는 것이 마치 술잔이라도 되는 듯이 홀짝 잔을 비우고 나는 약속된 동작처럼 자연스럽게 잔을 채운다. 여자가 내게도 술을 권한다. 나는 운전을 핑계로 사양한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술을 강권하는 사람들에 비해 여자는 시쳇말로 아주 구울하다. 손님들을 가끔 초대하시는 모양이지요. 아, 그러고 보니 저도 손님 쪽에 들겠지요. 그래, 이 여자에게 나의 정체성은 뭘까? 어떻게 내 모습이 여자에게 투영되는지. 아니요, 그쪽은 남편이지요. 일일 남편. 당연히 그렇게 알고 오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해놓고 보니 조금 부끄럽긴 하네. 맞아요, 손님. 하지만 여자의 말투는 차분하고 처음 보는 남자에게 남편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구사하는데 전혀 쑥스러움이나 어색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경험만큼 좋은 선생은 없는 법이니 부끄럼 없이 침착하게 대하는 여자에게 익숙함이 묻어나온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과장된 제스처 같다는 느낌도 든다. 무언가 약점을 감추고 있을 때 오히려 큰소리 치듯이 그걸 프로이트는 반동 형성이라고 했던가. 후후, 남편이라 기분이 색다르군요. 하지만 저는 오늘이 처음인지라 실수라도 하지 않을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죠. 솔직히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에 빠뜨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러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대해주세요. 전 그런 게 좋아요. 경직된 관계는 마음까지도 굳게 만드니까요. 단단한 건 호두 껍데기에나 어울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사모님, 여사님, 아니면 성함을 불러드릴까요? 호칭이 뭐 그리 중요해요? 아줌마면 어떻다고. 오늘 남편으로 오셨으니 여보 당신 하실래요? 그냥 이름을 불러주시는 게 좋겠군요. 김미옥으로. 네, 미옥 씨. 미옥이라는 이름이 흔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쁜 이름이지요. 부르기도 쉽고. 예쁘긴요. 기생 이름 같다고 놀려댄 사람도 있었는데. 근데 오래간만에 이름을 불려주니 기분이 좋네요. 여자들은 학생 때 빼고 자기 이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이야 직장에서도 이름을 불려주는 게 당연시 되었지만요. 네, 여권이 많이 신장된 결과죠. 사실 여권이라는 말도 차별적 단어이긴 해요. 여자의 사회적, 정치적, 법률적 권리만 따로 구분해서 여권이라고 했으니까 남권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있다고는 해도 잘 쓰지 않잖아요. 남자가 누리는 모든 것은 그냥 권리인 거죠. 그렇게 놓고 볼 때 여교사, 여기사, 여사원, 여학생, 여군, 여검사, 여류사과 이런 것들도 다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페미니스트 같아요. 여자 입장에서 페미니스트는 다 예쁜 사람이죠. 아이들 표현대로 다 우리 편이고 착한 놈이니까. 그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 같은 용어는 멀지 않은 장래에 사라질 것은 분명해 보여요. 단지 특정 종교권이나 지구촌 특정 지역, 특정 계층은 갈 길이 아직도 멀긴 하지만요. 또 담배를 피우고 싶은가 보다. 담배값에서 담배 하나를 꺼냈다 넣었다 반복하는 것을 보면, 아, 초면인데 제가 말이 좀 많았죠? 아니에요. 무슨 그런 말씀을. 도우미 아줌마 빼고는 거의 방문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가 좀 외로움을 많이 타는 편이에요. 말 상대가 그립거든요. 아무 말씀이나 하셔도 되고 제 얘기를 들어주셔도 되고
얘기하는데 꼭 무슨 조건이나 공식이 필요한가요? 네, 요즘 날씨가 약간 차긴 하지만 바람도 좀 세고 그러시지 않고 바람결에서 봄 냄새가 묻어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언제 저랑 그래 주실 수 있어요? 한마디의 말이 때로는 이렇게 희망을 줄수 있다.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자는 분명 내게 합격이라는 언지를 주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럴게요.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언제라도 사전에 말씀만 하시면, 말씀만이라도 고마워요. 하지만, 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만지작거리던 담배에 결국은 불을 붙인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그냥 여러 말들이 줄줄 쏟아질 줄 알았어요. 술과 담배라는 우군의 힘을 빌렸으니. 하지만 아직은 그쪽이 좀 낯선가 봐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요? 여자는 머뭇머뭇하다. 끝내 뱉어내지 못한 말들의 미련이 남은 듯하다. 아직은 낯설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에서 장기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 같긴 하다. 확실히 여자는 합격자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자가 나를 배웅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대화도 마무리 수순인 걸 보면.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편하게 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제가 도울 집안일은 없나요? 아니요. 세상에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같이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법이에요.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감언 이슬이 아니라면 최고의 찬사다. 더구나 문을 닫으며 한 말은 길게 여운이 남는다. 오늘 꽃 고마웠어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프리지아 꽃말처럼 좋은 출발이었으면 좋겠어요. 여자의 집을 나서면서 나는 아내에게 전혀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 비록 시급 남편이라는 완상을 차고 낯선 여자와 얘기를 나눴다고는 해도 아내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었다. 아니, 좀 명확히 말해서 시급 남편이라는 것은 그들이 만든 신조어일 뿐 허즈번드가 아니라 굳이 바꿔 말하자면 카운슬러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 같다. 이런 일이라면 전혀 양심에 끌릴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 정신적 가늠도 아니니까. 하지만 조금 후회되는 일은 있다. 여자의 집을 막 났을 때 여자가 흰 봉투를 내밀었다. 철저히 준비된 행동 같았다. 난 전혀 무언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렇다고 불쑥 내민 프리지아 꽃다발을 자연스럽게 받아 두눈 감고 향기를 맡았던 여자처럼 나도 자연스레 봉투를 받아 눈 감고 돈 냄새를 맡을 수는 없지 않은가. 계산은 이미 끝난 걸로 아는데요. 네, 이건 제 작은 성의예요. 받으세요. 물론 성의일 수 있다. 그렇다고 덥석 받아 챙겨야 한다는 것은 여자의 생각일 수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돈 봉투를 별도로 받을 만큼 내가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감사하지만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거절했는데 후회된다는 것은 그 제밥이 아니라 과연 봉투 속에 돈이 얼마나 들어 있었느냐 하는 거다. 여자의 마음 크기를 알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그걸 놓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속보이게 액수만 확인하고 봉투를 다시 돌려줄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그런데 여자 마음의 크기는 알아서 뭐 하려고? 글쎄다. 딱히 그걸 알아 어디 써먹을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얼마나 부자인지 그걸로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겠지. 그럼 부자면 뭐할 건데? 이런. 솔직히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좋은 건다 같은 마음 아닐까? 그냥 부자에게는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부를 형성하는데 내가 도움 준 것은 없지만 부자를 보면 아부까지는 아니어도 괜히 잘 보이고 싶어진다. 부자치고 노랑이 아닌 사람이 없는데도 말이다.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 와인과 함께한 만찬. 이 세상에 시간만큼 성질 급하고 인정머리 없는 존재는 없는 것 같다. 느긋하게 기다려준다거나 하지 않고 참을성 없이 시간은 휙 달려간다. 누가 쫓아오는 줄 아는 모양이다. 담벼락엔 벌써 개나리가 지천이고 목련도 존재를 드러내기에 바쁘다. 조석으로는 여전히 좀 쌀쌀하지만 한낮엔 완연한 봄이다. 그러는 사이 나는 영업계수와의 신경전을 계속했고 또한 간간이 고객 민원이 나를 괴롭혔으며 각가지 보고와 회의도 많았다. 영업 부진 대책, 전월 실적 분석, 마감 예상, 리크루팅 추진 현황, 2월 및 분기 영업 계획, 민원 감소 대책 등의 보고서 및 회의가 줄을 이었고 회의가 끝나면 공식적으로 한 잔, 기분 나빠서 또 한 잔, 더러워서 또 한 잔, 짜증나서 또 한 잔 하는 등 또 또 한 잔이 저녁 시간을 지배하곤 했다. 그럴 땐 헬스도 건너뛰어 트레이너한테 싫은 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렇게 무절제하게 술과 고기로 위장을 가득 채우고서 운동과 담싸우면 몸에서 녹이 쓴다며 잔소리를 해대곤 했으니까. 유독 트레이너는 내게 관심이 많은 편이다. 물론 내가 정기적으로 그의 PT 매출에 적잖이 공헌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지도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의 근육을 만들었으니 나는 훌륭한 그의 지적이자 홍보물이며 교보제인 셈이다. 물론 지방에 있을 때부터 꾸준히 몸을 만들어 온 결과이다. 그나저나 술꾼들처럼 술 마시는 이유와 당위성, 의의와 의미, 그리고 목적, 더 나아가 철학까지 장황하게 둘러댈 사람은 없을 게다. 더구나 내게는 동료들보다 결정적인 것이 하나 더 있으니 그건 바로 썰렁함이다. 퇴근하고 집에 가보았자 반겨주는 이 없는 그 썰렁함. 그걸 대개는 그렇게 술로 채운다는 말이다. 바꿔 말하면 아내의 부재다. 아, 당연히 나는 아내가 있다. 단지 존재하지만 공간적 부재인 셈이다. 아내와는 3년차 주말 부부다. 내가 재작년 1월 서울로 발령받아 올라왔고 아내는 나를 따라 같이 올라올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니 떨어져 사는 것은 필연이 되어버렸다. 실과 바늘이 아니라 어쩌면 서로를 밀어내는 자석의 N극들이 우리 부부인지도 모른다. 결혼 후 처음 떨어질 때에는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느낌이었다. 모든 익숙함으로부터의 결별이었다. 낯선 환경에서 지내다 일주일 만에 집에 내려갔던 처음에는 꼭 입대 후 첫 휴가 같기도 했고 신혼 초의 기분 같기도 했다. 아내와 아이들과 헤어져 일요일 저녁에 홀로 올라올 때에는 전장에 나가는 군인 같기도 했다. 그런데 말이다. 그만큼 나는 떨어져 생활하는 것에 대해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없는 생활이 그렇게 편할 수 없다는 아내의 말에 나는 심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반찬 신경 쓰랴, 옷 다리랴, 때로는 남편 눈치 보랴 하는 것들로부터 남편의 잔소리까지 그런 모든 것들에서 일거에 해방되는 주부들의 심정을 지금은 이해하고도 남지만 당시엔 남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아 엄청 서운했다. 남편이라는 존재가 바람 속의 먼지 같았다. 질량감이 느껴지지 않는 허상 같았다. 누군가의 간절한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귀찮음의 상징 같았으니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래, 그렇게 편하다면 남편 없이 한번 살아보라지?
라는 핑계를 대고서 한동안 집에 가지 않았다. 오기이자 아내에 대한 복수였다. 하지만 정작 몇 주 만에 만난 아내는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며 한 술 더 떠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남편이 아니라 돈이었는지 모른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든가. 이젠 나도 이런 생활이 솔직히 편하다. 당장 아내랑 같은 침대에서는 신경이 쓰여 주말마다 잠을 설친다. 할 수만 있다면 침대도 트윈 베드로 바꾸고 싶다. 회사 동기들과 부부 동반 해외여행을 갔을 때에도 배정된 더블 베드를 트윈 베드룸으로 바꾸기도 했다. 지금은 가끔 피곤해져서 숙소로 들어오면 썰렁함을 느낄 때가 있다. 그게 내가 술을 자주 먹는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말이다. 그러는 와중 저녁 초대장이 날아들었다. 김미옥 씨가 분명 나를 다시 찾을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감으로 은근히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었다. 의외였다. 그렇다고 실장한테 그 이유를 물어볼 수도 없었지만 그래 나도 불합격 대열에 끼었구나 하고 지레 포기하고 있던 상태였다. 이번 미션은 같이 저녁 먹어주기다. 단순 초대가 아니라 4시간짜리 비용을 지불했다니 나는 밥을 먹어주면서 일하는 것이다. 세상엔 별스런 일도 다 있다지만 이런 일도 실제 있는 것이다. 워런 버핏과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 입찰한 경매에서 무려 22억 원을 낸 사람이 점심 약속을 낙찰받았다는 뉴스도 있었는데 유명인도 아니고 부자도 아닌 내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식사 초대를 받은 것이다. 하기야 헬스장에 나가 운동하고 있으면 내게 슬쩍슬쩍 눈길을 주는 여자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운동 끝나고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냐고 조용히 물어보는 경우는 많다. 헬스장에 트레이너도 있고 매니저도 있는데 굳이 내게 찾아와 이것저것 물어보는 사람도 언제 식사 한번 대접하겠다고 했다. 그런 유혹에 저는 두부와 닭가슴살밖에는 먹지 않아 죄송합니다. 먹은 걸로 할게요. 고맙습니다. 라며 기분 나쁘지 않게 정중히 거절하곤 했다. 술이라도 한잔하자는 노골적인 제의엔 술은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근육 성장에 치명적이지요? 전 술하고는 담 쌓았는데 어쩌죠? 라고 나도 노골적으로 거절한다. 하지만 전날 술 한잔 했다는 것을 트레이너는 단박에 알아챈다. 귀신이다. 아무튼 난 헬스장에선 가급적 한눈 팔지 않고 운동에만 전념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헬스장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다시피 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많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밖에서 날 아는 채 하는 사람이 많지만 정작 나는 그들이 누군지 잘 모를 때가 많다. 물론 나는 그런 것만 먹고 살지는 않는다. 미쳤냐? 사내진미가 가득한 세상에 미련하게 퍽퍽한 두부하고 닭가슴살만 먹고 살게?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음식도 가리지 않고 그것도 엄청난 양을 먹어치우는지 모를 것이다. 난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먹기 위해 운동할 뿐이다. 헐크 같은 근육질을 자랑하는 보디빌더 옆에 가면 닭 비린내가 물씬 나는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은 똥도 닭똥을 눌 것 같다. 전문적으로 근육 운동하는 사람들이 정말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지독한 수행이자 고행이니까 말이다. 먹고 싶은 것 좀 먹고 살지. 그렇게 아득바득 단백질만 섭취하며 사는 신세가 참 딱해 보여서다. 뭐 그렇다는 얘기다. 헬스장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은 내가 봐도 멋지게 발달한 내 몸을 바라보는 동족들의 반응이다. 여러 운동기구도 많은데 꼭 내 옆에서 나를 곁눈질해 가며 운동하는 사람까지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어떻게 운동하는지 유심히 관찰하고 묻고 하는 남자들이 내 앞에서 직접 말하지 않고 뒤돌아서서 자기들끼리는 단백질 보충제 어쩌고저쩌고 하며 나를 평가절하 한다는 것이다. 그나마 스테로이드라는 말을 꺼내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내 단은 하건대 꼭 풀썩은 밀가루 같은 단백질 보충제는 먹지 않는다. 어디 대회에 나갈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과시할 일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해서 근육이 좀 발달한다고 돈 생기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음식은 정갈하고 먹음직하다. 말 그대로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다. 20첩 반상이 이 정도일까? 무슨 나물하나 깍두기 하나, 멸치조림 하나, 이렇게 반찬 가짓수만 늘려놓은 게 아니다. 하나하나가 다 귀하고 정성이 가득 담긴 것 같다. 식탁 한가운데의 신설로에는 육류와 어류, 각종 채소 및 버섯, 그리고 경과가 가지런히 놓인 채 먹음직스럽게 익어가고 있다. 화로 모듬에 훈제 연어, 전복구이, 황태구이, 칠리소스 새우튀김, 낙지볶음, 불고기와 갈비찜 등 고기류, 한입 크기의 삼색전, 그리고 찌개까지 마치 제왕의 소라상 같다. 대신 머슴밥같이 수북이 담긴 건 없고 몇번 젓가락질하면 접시가 빌 정도로 조금씩 담겨 있다. 그런데 이런 산해진미보다 식탁에 와인 한 병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놀랍게도 샤토마구라는 사실, 물론 세컨드 와인이지만 파비옹 루저 뒤 샤토마구, 빈티지 2000년, 이 정도면 아무리 세컨드 와인이라도 몇십만 원은 할 것이다. 와, 샤토마구, 이렇게 귀한 와인을 준비하셨다니 놀랍습니다. 구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감동입니다. 진심 어린 찬사다. 진짜 성의가 가상하다. 이거 하나라도 나를 대하는 여자의 마음을 미루어 짐작할 것 같다. 고마워요. 와인을 잘 아시는가 봐요. 와인이 주인을 제대로 만난 것 같네요. 샤토마구는 프랑스 보르도 5대 샤토 중의 하나로 와인 레이블에 3층짜리 마구성 그림이 그려져 있다. 보르도 메독 지역의 마구 마을에서 생산되는 이 술은 와인의 여왕으로 불릴 정도로 풍부한 부케를 자랑한다. 헤밍웨이는 손녀 이름을 마구로 지을 만큼 열렬한 샤토마구의 팬이었단다. 아무리 와인값에 거품이 끼었다고 하지만 포스트 와인은 빈티지에 따라 그 값이 상상을 초월한다. 와인의 귀족이라는 샤토라피드 로칠드 같은 와인은 2006년 소더비 경매 시장에서 당시 환율로 무려 1억 원 이상을 호가한 적도 있다. 와인 한 병에 1억 원이라니 미친 거지? 아무리 1865년산이라 하지만 물론 와인은 포도의 품질과 생산량이 가격을 좌우하는 것이 꼭 오래되었다고 해서 비싼 값을 받는 건 아니지만 말이다. 그나저나 아까워서 그거 마시기나 하겠냐? 구매자는 갑으로 여기며 그냥 눈으로만 마시다가 죽을 것이고 세월이 갈수록 더 비싸질 수 있는 통에 후손들 또한 그렇게 죽어야 할 술인 것이지. 간등이 부은 후손 하나가 통 크게 병을 따버리는 순간 그 와인의 수명은 끝날 테지만. 와인샵 운영하는 소믈리에 친구가 있거든요.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어깨너머로 주워들었죠. 이런 와인 전문가한테 퍼스트 와인으로 준비하지 못해 미안해요. 이렇게 마음까지 예쁜 와인 애호가에게 내 속내를 내보일 수는 없다. 아무리 그래도 소주가 제일 좋다고 와인 그까짓 거 입맛에 길들이려고 무진장 노력했지만 그 짙고 떫은 맛은 극복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묵직한 맛을 레드와인의 경우 풀바디하다고 표현하는데 솔직히 동네 슈퍼에서 파는 포도주가 내 입맛에 딱 맞는다고 하면
나를 싸구려 인간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사실 나는 와인은 맛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가격으로 마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가격에 따라 술맛이 달라지는 느낌이기 때문인데 동네 가게 이 포도주는 예외다. 영광스럽게도 주인은 내게 테이스팅의 기회를 준다. 진한 레드와 퍼플 색깔이 나는 와인은 역시 탄인이 혀를 괴롭히지만 체리향과 스모키한 향이 은은히 입안에 퍼진다. 체리향이 은은해요. 스모키한 이 부케는 불에 그슬린 오크통에서 묻어나왔을 거고 여러 양념맛이 섞인 스파이시한 느낌도 드는군요. 부드러운 탄인이 잘 어울려요. 스월링할 때부터 기대와 걱정어린 눈길로 내 발표 소감을 기다렸던 여자는 내 품평에 비로소 환하게 웃음을 짓는다. 와, 역시 전문가다워요. 그쪽처럼 그렇게 세세하게 와인의 맛을 평가한 사람이 없었어요. 대부분 기계적으로 풀바디하다라거나 드라이하다라고 하는 정도였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음식이 너무 제 입맛에 맞아요. 음식 솜씨가 보통 수준은 넘는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개걸스럽게 먹는 게 제 특기인데 괜찮겠죠? 여자가 다시 환하게 웃는다. 맛있게 먹어주는 게 요리사에 대한 최고의 예우이자 예의일 것이다. 도우미 아줌마가 많이 거들어 주었지만 대부분 제가 만들었어요. 맛있다니 정말 기뻐요. 우리 건배 한번 할까요? 잔을 부딪혀가며 몇 차례 건배가 이어진다. 나는 시간을 적당히 소비해가며 천천히 음식을 먹어치운다.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흡입량이 차츰 줄어갔지만 내 생전 그렇게 식탁에 오래 앉아 밥을 먹어본 적은 없다. 중국 음식점의 코스 요리처럼 인내심을 갖고 한동안 기다려야 순차적으로 음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차려진 밥상 앞에서 말이다. 물론 그렇다고 줄기차게 음식을 꾸역꾸역 입에 넣은 것은 아니다.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표현을 썼지만 내가 돼지냐? 아무리 내가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숙녀 앞에서 그렇게 무식하게 내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짓은 하지 않는다. 귀한 와인 앞에서 그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이 초청한 사람과 그 분위기에 대한 예의일 테니까. 이런저런 대화 중에 내가 도울 일이 있느냐고 물으니 여자는 이번에도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냥 이렇게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극구 사양하는데도 설거지는 내가 좀 도와야 할 것 같다. 깔끔한 여자의 성격으로 보아 개수대에 수북이 쌓아놓고 다음날 가사 도우미를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다. 저 요리도 좀 할 줄 알고 설거지도 잘 하는걸요? 원룸에서 혼자 지낸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아마 실장을 통해 다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요, 그쪽은 오늘 제 손님이에요. 맛있게 드셨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거의 혼자 저녁을 먹다가 오랜만에 누군가와 같이 하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저녁 너무 행복해요. 단순히 먹어주는데 그렇게 행복하다면 자주 안 먹을 이유는 없을 것 같다. 나는 먹어서 행복하고 화장실을 잠깐 쓰면서 주의 깊게 살펴보지만 역시 남자의 흔적은 없다. 여자의 정체가 몹시 궁금해진다. 이런 집에 살면서 특별히 직업도 없는 것 같은데 돈은 어디서 나와 쓰는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든 게 의문투성이다. 지금까지 남자를 모르고 살아왔을 리는 만무하고 분명 자녀들도 있을 것일 텐데 나를 만나서는 특별히 요구하는 것은 없다. 오히려 그런 게 더 나를 궁금하게 만들고 앞으로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기도 하다. 내 이름 잊지 않으셨죠?
오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것 같아서. 아, 그랬나요? 미옥 씨, 오랜만에 뵈어서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군요. 그런데 처음 뵈었을 때부터 그랬지만 낯이 많이 익어요. 우리 예전에 어디서 만난 적 없지요? 글쎄요, 길거리에서 지나가다 보았었나? 그런 기시감은 좋은 현상이겠지요. 처음 본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는 경우일 테니까. 여자는 데자뷰 현상으로 내 말을 받아들인다. 내 자급성 멘트를 여자는 알아챘을까?